기아로부터 경기를 완벽했거든요. 예, 예. 그러나 그 뭐 유정규 선수의 불운에 좀 집중해서 이제 해설하다 보니까 전성 선수 중심으로는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만, 예, 본진 미네랄 9덩이 맵은 아무래도 토스에게 웃어주는 면이 많다라는 점을 전성 선수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을 박한익을 통해서 전성욱 선수가 극복을 하고자 하는 모습, 전성욱 딱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투팩도 하고 박한익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전성욱의 토스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자, 방금 전승이 그 기세를 그대로 타던 네오백등안에서 신백등안에서 뭔가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이인영면 신백두대간 천사 선수의 진행입니다. 아래쪽이에요. 예마스타는 유영철 선수의 진행 이것입니다. 밑쪽. 아, 방금 전 경기의 어떤 그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윤용태.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일단 전상욱 선수 컨디션을 많이 회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래 이런 신맥두대간 맵에서는 예, 빠르게 원베락에서 마린메디까지 생산하고 상대 압박하면서 멀티하고 이런 식의 바이오힐링 유닛을 프로토스에게 사용을 원래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끝날 뻔했지만 이후에 역시 과감하게 판단, 불리한 상황에서 승부를 볼 줄 아는 그런 승부사다운 기질을 이 경기에서도 발휘했습니다. 네. 아, 그 상황에서 이제 모아님도 그냥 뭐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서 끝까지 뚫어냈어요. 예,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죠. 멀티를 하고 지키면서 역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상욱 선수는 상대방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보고 거기서 최선의 수를 던지는 것을 좀 빨리 생각을 잘하는 편이죠. 네. 특히 공격적인 유정태 선수가 뭐 상대편 안마나 가져가고 천천히 뭐 투수리고 이런 거 기다릴 선수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대로 들어가서 성과를 냈습니다. 전상욱 이번 경기 어떨지요? 윤영태 선수가 1경기 때 플레이처럼 이 경기에도 조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잠시 지키고 안전한 상황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가는 네, 그런 식의 운영을 1경기 때는 보여줬는데 2경기 때는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조금은 약간은 수비적으로 한 번만 막으면 이기는 상황에서 욕심을 3경기에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부려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윤영태 선수 생각은 아마도 예, 그 어쨌건 그 테란이 탱크로 이렇게 좀 조이면서 올라오고 어쩌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리니까 가서 리버로 한 발만 쏘고 오자 아니면 두 발만 쏘고 오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발만 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이 나서 한 발만 더 또 불발이 나서 한 발만 더 이러고 있다가 그 스팀팩 머린과 탱크들에게 어떤 언덕 위를 허용한 이런 그림이 어떤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 쐈는데 한 SCB 예닐곱기 딱 잡으면서 대박 냈으면은 다시 태워갖고 돌아와서 바로 수비를 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앞뒤로 자신 본진이나 상대편 본진이나 이것저것 한 작전들이 다 안 맞으니까 그냥 갑자기 혼란에 빠졌어요. 윤영태가. 네. 그걸 또 전상욱 선수는 확실히 자신의 기회로 잡아냈고 이번 경기는 아주 무난하게 그래도 뭐 메카닉 가면서 이번 경기만큼은 왠지 좀 심리전상 예. 그렇죠. 더블 가겠네요. 예. 지금 또, 예, 그, 정찰을 또 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원팩에서 더블을 할 생각인데, 프로토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할지 모르니까, 일단 정찰을 가보자 하는 것 같고, 팩토리를 지을 정도까지의 그, 게스를 채취한 이후에, SCB 숫자를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형택이 뭡니까? 취소해야죠. 그렇죠. 야 SCB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생산해놓은 질러지 이거 들어오게 해주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네. 아, 윤영태 지금 치면 꼴깍 삼키고 있죠.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게 다 시간이고 타이밍인데 참 그 리버도 그렇고 질럿도 그렇고 오늘 그 윤영태 선수의 병력들은 약간씩 좀 군기가 빠지는데 네. 전상욱은 예, 이 질럿인지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얘는 예. 아, 쟤 그냥 가서 예, 가서 그냥 싸우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빨리 예, 그렇죠. 얘 믿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예, 이 친구 믿다가 다크템플러의 전략도 실패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략의 수정을 가해야 되는데 일단은
경기 자체가 좀 꼬이게 되는 상황이죠, 윤용태. 네. 마인 밟아도 우리 편 다 죽일 저질러시에요. 그래도 일단은 질럿이 질럿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또 마린 잡으러 가고 있고요. 그래도 이 질럿이 상대방의 빠른 멀티의 의도는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드라군 올 때까지 도망가야죠, 질럿. 드라군 우회 도구 있고요, 중앙 쪽으로. 한 번, 막타. 오, 드라곤 양쪽에서 왔어요. 아, 일단 또 드라곤 왼쪽 오른쪽으로 한 바퀴씩 돌아서 예, 드라곤들이 왔고 일단 마린 먼저 잡아줘야죠. 한 방인데. 네. 그렇죠. 자, 드라곤들까지 보내자. 근데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네, 마인업이 될 때까지 지금 윤용 예, 빨리빨리 마인 매설 해줘야죠. 자, 하나는 매설했습니다. 네, SM이 이렇게 끌고 다녔고요. 어쨌거나 예,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래곤 드래곤 질러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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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오는 상황이면 전상 선수가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건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의 위기와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상 선수는 이러면은 예, 이러면은 전상 선수가 좀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 아, 시작 싸움에서 첫 싸움에서 1, 2 경기는 모두 좀 재미를 봤던 윤용태인데 이번 경기는 글쎄요, 예. 생각만큼의 성과는 아니었어요. 1, 2 경기 시작은 모두 윤용태 선수가 좋았지만 이번 경기는 전상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프로토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서 벌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앞마당 돌아갑니다. 양 선수 마찬가지. 그래도 일찍 들켜서 다행이지 만약에 또 예, 아둔 이후에 템플 어카이브 올라가는 상황에서 들켰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판단이 그래도 빨랐습니다, 유영태. 아, 여기도 또 한 타이밍 아, 뭔가 하려고 하다가 바로 풀어보는 전사. 여기도 이제 뭐 일꾼이 전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파일런을 완전히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건 뭐 예. 비벼넣기? 봤어요. 예. 그리고 이 조금 전에 그 장면도 파일런 두 번째 파일런 완성하기 직전에 아, 또 벌처들이 언덕 위에 살짝 올라갔다가 예, 확인을 하고 도로 내려간 거였거든요. 만약에 벌처가 완성돼서 파일런이 완성돼서 벌처들이 언덕 위로 못 올라갔다면 11시 지역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넥서스 지워지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테란이 필요 없는 조바심을 조금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쓱 올라가서 보니까 아직 멀티도 없고 즉 전상우 선수가 원하는 정보가 쏙쏙쏙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윤용태는 자꾸 그 반템포씩 지체가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예, 일단 뭐 피해를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전략도 1차적으로 한번 예, 수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멀티 타이밍도 전상 선수에게 들켰거든요. 여러 가지로 일단 경기가 그렇게 잘 풀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뭐 병력 피해를 뭐 심대하게 받다든지 예, 뭐 일꾼이 뭐 벌처들에 의해서 농락을 좀 당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 지금 윤영태 선수의 현 상황은 뭐랄까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찜찜함. 네. 예. 기분이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윤영태 선수. 답하죠, 현재. 자, 아무튼, 11시를 발판으로 해서, 석수전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전사 선수 응원하는 분들이고요. 아, 예, 그래도 일단 아모리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생산할 수도 있겠는데, 리버를 아예 생산하지 않고 윤영태 선수가 드래곤과 질럿을 생산하면서 일단 한 번만 막아주게 되면, 그렇게 다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11시 멀티가 안정화될 때까지 잘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양 선수들은 이제 진짜 제대로의 실상이 나오겠습니다. 이번 경기 신백두 대간. 자, 본진 모습도 확인했어요, 윤영태. 일단 3시 지역에도 마인 매살하면서 안정적으로 5시 돌려주고 전상욱 선수는 일찌감치 지금 벌써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면서 아예 장기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힘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로 이제 제 2멀티 윤영태가 조금 빨리 돌아가긴 하겠습니다만은 7시와 11시와 5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첫 번째 멀티가 전상욱 선수가 빨랐었기 때문에 두 번째 멀티 이 정도 느린 건 상대적으로 테란이 프로토스보다 멀티가 조금 늦는 거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네. 자, 또 꽤 많이 병력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상욱. 요즘 그 토스가 테란한테
서로 멀티워크 플레이를 할 때 보면 참 그 자주 이기던 가장 흔한 그림이 약간 아슬아슬하게 병력 유지하면서 빠르게 캐리어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른 테란이라면 몰라도 전상욱에게는 그런 플레이 하기가 제일 두렵죠. 예, 보면은 딱 캐리어 가는 타이밍 정확히 간파해가지고 쫙 밀어붙여서 경기 끝내는 플레이를 전상욱 선수가 거의 제일 잘했어요. 네, 네. 예. 지금도 12시 지역에 파일런 지은 것은 캐리어 가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첫 교전에서 한번 크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한다면은 좀 의미가 없거든요. 네, 한번 첫 교전에서 크게 한번 이기고 캐리어 가야지 그 전에 캐리어 가다가는 전상욱 선수의 예리한 타이밍에 한 번에 밀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 네.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 쪽으로 이거 한 번 더 아 진짜 그 예. 자 아무튼 윤영태 서로 4시 부근에서 만나겠어요. 벽돌을 다 모으고 있어요. 전상욱도 이거 윤영태보다 이거 또 돌아가 윤영태 흔들립니다. 이것은 드래곤스에게 그냥 녹았어요. 예 이거 지상군에서도 이득 봤죠. 전상욱 선수가 캐리어의 의도를 알아채는 순간 전진하면 어디로 가도 전상욱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원래는 뭐 지금은 이제 전상욱 선수가 멀티를 더 늘리면서 전선을 야금야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보니까 아직은 저 스타게이트가 완성됐다든지 예, 뭐 캐리어 의도가 있다든지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지금도 이제 레이스를 준비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테크트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저거. 네. 잠깐 이런 견제가 자, 토마스 셔틀을 무려 두 개나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냥 파이 질럿인 거거든요. 네. 아, 그냥 단순 질럿. 예, 서플라이, 서플 두 개 깨고, 예, 빠져도 이득이죠. 네. 자, 아무튼 견제 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 둘씩. 4시까지 전상호 준비하고 있고, 윤영태는 12시 캐리어가 하나, 둘씩 이제 그 태코 완성되고 있어요. 아, 이 지역에 모아두다가, 일단 전상욱 선수도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그래도 시간 지체하고 캐리어가 한 4기가량 모이면 그때부터는 프로토스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예, 예. 그 뭐 병력을 올려놓을 수 없는 형태의 언덕이 많은 맵일수록 캐리어가 강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몬티얼 같은 맵인데 근데 뭐 이 신백두 대가는 그런 정도 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예. 요철이 있고 굴곡이 있고 지형지물이 있는 맵이란 말이에요. 예, 캐리어 뜨면은 프로토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맵도. 네. 자 캐리어 두기 생산 들어갔고 자 이번 경기에서는 윤영태의 그 화끈한 그 사르트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 과연 그쵸. 예. 근데 그 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전상 선수가 예. 아 데미지 거의 다 들어갔죠. 예, 옵저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꾸만 드래곤들의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싸우기 전에 이게 하여튼 뭐 예, 뇌제 무슨 뇌신 윤영태인데 이거 사이닉스톰 그 이 템플러를 아예 뽑지도 않네. 이게 그 전상 선수 느끼기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러드래곤 유지로만 플레이라면 윤영태는 몰아칩니다. 보통 계속 싸움을 하자고 싸움을 거는 선수인데 이렇게 병력을 많이 뽑으면서 공격 안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전상 선수가 분명히 이건 유향함을 느껴야 네. 정상입니다. 아, 그 예. 타이밍 잡는 것 같은 전상욱이요. 그렇죠. 오? 네. 이 지역에서 일단 이 드래곤만 한번 막아주면서 전진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마당 쪽을 귀찮게 하면서 전상 선수의 진격을 좀 늦춰야 됩니다. 윤영태는요. 네, 곳곳에서 댓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윤영태도 병력들 지렁병들 모두 아홉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 전상 선수. 도망가다 계속 네. 봤죠. 네, 12시 지역 지금 알고 있어요, 전상은. 그렇죠. 지금... 예, 참. 진짜 무슨, 캐리어나 플리피콘이나 뭐 이런 거에서 예? 진짜 전상욱 선수한테는 무슨 냄새라도 나는지. 예,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이 언덕 지역에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언덕 지역에 일단, 싸워주는 게 좋아요. 일단 질러 주면 질러시 여덟 개 다 있으면 이것은 전대 유령태가. 네. 예, 이기겠는데요. 떨구기. 여덟 개가 다 있으면. 떨구기. 아, 대력까지. 아, 대력까지 바로 동원. 아. 캐리어는 지금 뭐 당장 싸움에도 뭐 조건에도 저 쇼죠. 예, 바로 바로가 없나요? 전상 선수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 캐리어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윤영태 선수가 질럿을 이렇게까지 많이 모아놨다는 걸 몰랐던 거. 네. 이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벌처 비중이 너무 낮았어요. 그렇구나. 예,
멀쩡히 많이 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탱크를 가다듬지 못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이템플 한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언더스까지 밀어버리면 네 벌처 없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순식간에 밀어버립니다. 아 캐리와 함께 들어올 캐리는 더 생산적인 거거든요. 네 드래곤들을 네, 모인 드래곤들을 그렇게 많은 수의 탱크가 거의 한 발 쏴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순전 질럿 병력으로만 탱크를 다 제압하고 나서 네. 네, 메인 부대 드래곤들이 지금 직격을 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넷이 피해 자원 피해받지 않으면서 막아줘야지. 넷이 들면서 막으면 캐리어는 쌓이고 하이템플러와 드라그 조합 앞에서 테라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네, 없어요. 벌써 세 기체 만들어졌고요. 자 황금 배치대 공을 준비합니다. 전상호 일단 넷이가 넷이 밀려면 다섯 쪽에 다시 방어선을 펴면 되겠습니다. 넷이 그냥 최후 방어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를 힘없이 밀리면 진다고 봐야 됩니다. 전상호 네. 자 빨리 굴려 동원해야죠. 아직까지 이 정도 피해는 사이렉터는 네 사이렉터 후방이나 있어요. 아직은 사이렉터 어디로 돌고 있자. 아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밑땅에 많이 돌고 온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지만 예 네, 많은 꽤 다수의 골리앗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어그레이드가 충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리어는 지금 타이밍에 스치면 그냥 뻥뻥 한 대씩 잡히는 겁니다. 네. 야, 하나 잡혔죠, 그나마. 네, 진짜 스친 것 같았는데, 하나 잡혔네요. 네. 자, 넷이 아직은 지켜내고 있고, 넷이 경력을 더 보강하고 있어요. 네, 너무 무리하게 싸우다가 또 윤영태 선수는 아주 좋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한번 싸워줘서 네. 이기겠죠. 그래도 테란의 업그레이드를 네. 무시할 수는 그렇죠.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좀, 어느 타이밍에 알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타이밍에 전성 선수가 캐리어를 알아차리면서 업그레이드 골리앗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 지금 만약에 전상 선수가 다수의 질럿 의도까지 알아차려갖고 아까 진군할 때 벌처를 충분한 수 동반을 했더라면 이거는 윤영태 선수가 속절없이 밀릴 수도 있었던 그림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걸어주면 네. 먼저 캐리어가 나오면 드라곤이 오거든요. 네, 하지만 윤영태 선수가 지금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좋거든요. 지금 네. 절대로 윤영태는 타겠다. 아니야 뭉치지 마세요.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캐리어를 절대 잃어서는 안 돼. 네. 모아야 됩니다 캐리어를. 골리앗 쪽으로 쓰지 않고 아 이제 골리앗 쪽으로 씁니다. 사이렉턴이 제대로 꽂혔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도 양이 물량이 전사왕의 물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반격이 아니, 나오고 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캐리어는 지금 윤영태 선수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네. 한 시간 뒤씩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드라곤이 골리앗에게 강하긴 하지만 아 이번에 다시 한번 캐리어 추가 캐리어 드라곤 그래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질럿이죠.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돌격대장이 예 네, 질럿들이 그 노릇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바로 붙어버리겠다는 네. 건데 아 골리앗 분위기 깨놓고 그렇죠 자, 어떨죠 네. 캐리어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질럿으로.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단 그래도 언덕적이고 탱크가 있고 하이템플러 없이는 캐리어 그냥 모으면서 일단 뒤로 지금 조금씩 빠지고 네 그런 식으로 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게 적어도 지금까지 별제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자, 추가 멀티 그 상대편 지분 전상욱의 지분이라고 하신 8시 쪽인데 아무튼 가져갑니다. 이건 노출로 됐고요. 지금은 셔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셔틀 한개와 하이템플러를 대동을 해서 사이오닉통으로 상대방의 좀 허를 찌르는 드랍 공격이 필요한데 너무 눈에 보이는 전면전을 펼치다가 지금 전상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프로브 8시 쪽으로 이동하다 부분적으로 노출이 됐고요. 자, 윤영태의 물량이 어느 정도 폭발할 수 있을지. 자, 싸울 때 잘 싸워야 됩니다. 4시 쪽 한번 기대적이 간 이후에 포인트를 많이 내줬고 전성호 그래도 버티고 버티면서 전체 중앙까지 왔어요 벌써. 네, 그 원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벌처를 좀 섞어주는 게 원래는 좋은데 워낙에 그 특히나 공업 업그레이드 쪽에 충실한 병력인데다가 드래곤이 부대 단위를 넘어가니까 그냥 질러 캐리어 조합도 드래곤이라 골리앗이요 골리앗 탱크 조합으로 상대를 하겠다는 생각이 돼요. 한번 싸우러 또 가죠. 자 사이넉텀이 이거 골리앗이 너무 많아요. 사이넉텀이 벌처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였어야 되는데 사이넉텀이 네, 문제입니다. 한 방 더 가능할지. 골리앗이 캐리어를 쏘고 있는 가운데 지상전이 골리앗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뒤쪽 골리앗 제거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캐리어들이 큰 역할을 발휘를 못해주고 있는 게 골리앗 홀드를 통해서 골리앗들이 인터셉트를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네. 이야, 예, 그래도 정말 업그레이드의 힘이고 그리고 벌처의 추가는 좋습니다. 벌처가 더 추가가 돼서 상대 하이템플러를 바로바로 잡아주고 좋은 자리를 잡을 때 마인 배설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네. 단순히 골리앗 탱크만으로는
하이템플러 드래곤 조합에게 결국은 밀립니다. 자, 곧 잠원줄 근처까지 왔어요. 전상욱 선수 이제 조금만 더 전진하면 상대편의 잠원줄을 한 개 끊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좀 더 멀티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잡습니다. 예,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예, 상대방 자원 지역에 타격도 좀 주고요. 네. 아, 일단 이 언덕 지역을 사수해야 유령태는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위기예요, 유령태도. 네, 그러나 캐리어가 야금야금 모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유령태 선수가 지금 전상욱 선수가 우리 한번 우직하게 싸우자라고 얘기하는데 우직하게 힘싸움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윤영태 선수는요. 전상욱 선수는 서로 우직하게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게 전상욱이 바라는 거고요. 자, 전상욱은 더 전진합니까? 이제 9시까지 9시에도 한 발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넥서스 맞거든요. 예, 이 지역 밀리면 이것도 타격이 좀 크고요. 네. 캐리어와 하이템플러 조합으로 좀 걷어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하이템플러의 역할이 극대화되는데 오늘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윤영태. 네, 어쨌건 뭐 어느 정도 지상군으로 이병력들 상대를 하면서 그렇죠, 캐리어는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윤영태 선수가 판단한 건데 저렇게 그 이제 프로토스는 그렇죠, 입체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 약간 늦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런 이 한방병력을 네. 전사옥이 한방병력 막기가 지상병력으로 비싸게 대치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 이런 플레이를 윤영태 선수가 조금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이런 플레이는 캐리어가 아니라 하이템플러 드랍으로 이런 플레이 했었어야 되고요. 언덕 지역에서 막으면서 시간을 잘 끌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뭐 10시적 멀티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되긴 하겠지만 전상 선수가 이 경기 많이 따라오고 괜찮습니다. 네. 지금 거의 유정철 선수는 자원이 슬슬 좀 예, 말라붙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8시가 답니다. 근데 8시는 전상욱에다 지금 8시를 마지막 자원줄 밀려오는군요. 자, 근데 이것은 지금 지상병력 없이 캐리어로만 막습니까? 지형으로만 막습니까? 아, 너무 좋은 자리에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 이거 그냥 예, 잘 못 들어가다가 피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뒤쪽도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샌드위치 공격하고 있죠. 아, 샌드위치 공격하네. 명령이. 이렇게 사이를 잡아 꽂히면은 프로토 진짜면은 진짜 짜릿한 건데요. 갱들었다 하이템플러만 찍어줬죠. 네. 자, 아무도 수비가 한번 될 수 있을지. 이러면 여기 수비가 되면 바로 또 본진 쪽에 백제는 건물을 깰 수가 있어요. 캐리어를 통해서. 네, 마지막 경기 정말 치열하게 잘 싸우네요. 네. 두 모두. 네. 자, 누가 빨리 병력이 보강되냐면 색 골리앗이 맞거든요. 아, 이 업그레이드의 힘이 이게 차이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확실히 뭐 골리앗이 뭐 드래곤이건 뭐건 다 그냥 잡으면서 예, 지금 도심 멀티도 돌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캐리어도 4개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줄여줬습니다. 네. 자, 이거 2시까지 주면은 자원줄이 오른쪽 라인 생생한 거 오른쪽 라인이 세 군데나 있는 거 전사군요. 그러면 교전상 어떤 승리를 통해서 뭔가 포인트를 따야 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네, 마인 하나 있네요. 도작해야 공일업에 프로토스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뭐 또 병력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 내 캐리어가 진짜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소수의 병력이 있을 때 예, 언더게이스 드래곤과 함께 피해를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난전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게 프로토스가 확실히 좋습니다. 캐리어도 물론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만 캐리어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보다 손이 많이 가는 건 분명히 골리앗이거든요. 네. 예, 따라서 이렇게 다른 쪽에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주면서 캐리어 컨트롤을 해주면 테란이 아주 골치 아프죠. 자, 그리고 10시 쪽은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윤영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전사하고 2시 쪽에서 그냥 싸움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메카니 거의 풀업이라서 뭐 캐리어도 거의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요. 프로토스의 지상군도 공일업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일단 테란이 전상욱 선수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말한테 불려다가면 수와 지형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템플러의 사이렉스텀을 이용해서 한번 도시지역이나 내시지역 병력의 조합으로 캐리어로 본진 7시 본진에 메카닉 병력을 묶어두고 내시지역을 치러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네. 상대편 병력 집중된 곳에서 또 싸우고 있어요. 참, 예. 예, 인터셉터들이 계속 터져나가는 것을 예,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는 것도 사실 이런 경우에 좀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골리앗과 캐리어의 교전에서 어떤 역관계가 살짝이라도 골리앗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점이 캐리어 즉 프로토스에게는 큰 부담이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테란 병력 네. 많은 데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유정태는요. 예, 지금까지는 테란의 수비 병력이 조금 있는 곳에서 싸웠었고 그렇다면 지금 수를 띄우고 있죠. 2시 지역을 캐리어로 밀면서 그렇죠. 예, 9시 언덕 지역에서 하이템플러와 지상군으로 버텨주는 플레이 해줬습니다. 네. 템플러는 정말
지금 아껴야 되는 유닛이거든요. 지금 유영수 선수가 어떻게든 전상욱 선수의 예, 추가 자원, 즉 도시 자원까지만은 어떻게든 끊어낸 다음에 큰 한 번의 교전에서 캐리어 그리고 거기에 동반된 템플러로 대승을 거두는 네. 게 승리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시간 또 주면 여기 골량 추가되면 여기 몸입니다. 센터 못 깨요. 네,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전상욱 선수가 수비를 하러 오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예 도시 지역의 일꾼 다 빼고 10시 지역 멀티를 딱 러시 가서 핵심 멀티 중간에 핵심 멀티 자리를 잡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네. 생각인데 자 그러는 건데 유혁태 또 병력도 저렇게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중앙으로 가는 것도 약간은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도 오늘 고전 중에 가장 큰 그 규모의 대전투가 벌어지겠는데 캐리어는 안 나옵니까? 네, 하이템플레 사이닉 소비 중에 있고 네, 전사우드 탱크 쪽에 아 꽂혔죠? 자 캐리어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유혁태도 네. 기대는 또 싸움이긴 한데 예, 사이닉 스톰이 예, 강력하게 어떤 이 사상력을 발휘한 것만큼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그 예, 골리앗 탱크들이 펑펑 쏴댄 것도 지금 예, 프로토스 병력도 지금 많이 다쳤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병력이 밖에 급파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지금 유니온스의 집중력이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네. 자 문제는 골리앗이가 골리앗은 예전 같으면 사이렉스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곳이 안 되고 전서 여기다 그렇죠. 버티면 유혁태도 많이 힘 빠졌어요. 유혁태도 힘 많이 빠졌어요. 밀려치면 안됩니다. 전사호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왔는데요. 루시가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면 안됩니다. 유혁태도 곧 힘 떨어져요. 진짜 유혁태 선수가 사이닉스톰을 진짜 적절하게 잘 장력을 시키고 이러면서 좋은 전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공격력이 예, 끝까지 업그레이드된 CG탱크의 위력은 무섭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병력이 소수가 남게 되면 결국은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하이템플러까지 나올 수 있는 프로토스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이렉스톰 하이템플러 먼저 잡아야 돼. 하이템플러 먼저 잡아야 돼요. 이 지역이 이 라인이 깨지면 네. 테라는 힘이 부족하죠. 뭐 전사우드 자원줄 말라야 2시 깨졌고 5시 이런 걸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유혁 선수는 캐리어는 이제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굳이 없고 예, 지상 유닛을 쭉쭉쭉 계속해서 추가시켜주고 있거든요. 미니맵 3 지금 전상욱의 노란색 점에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자원도 거의 말랐죠. 5시 지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4시 지역 하나로 예, 거의 팩토리가 10개가량 되는데 예, 몇 개나 돌릴 수 있을지 전상욱의 지금 자원상 전상욱 미네랄이 100도 안 돼요. 유닛 카운트는 80도 안 됩니다. 79 예, 지금 다급하게 10시 지역에 배럭 띄우면서 탱크로 피해를 줄 생각이지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형의 영향 안 받는 무조건 캐리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냥 두드려 맞고 있겠습니까? 캐리어 와서 탱크만 잡아주고요. 네, 그렇게 절벽의 가장자리에 저렇게 자리한 탱크들은 또 캐리어에 아주 그냥 예, 얼마나 좋은 타겟입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앞마당까지 치고 들어가나요? 상대편 전력 포함하다 계산 끝난 겁니까, 유혁태? 자, 마인대박까지, 역대박까지! 예, 원하는 만큼 되진 않았지만, 네. 시도는 괜찮았습니다. 팩토리 타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유혁태 선수가 지금 전상 선수에 비해서 채취하고 있는 자원이 거의 두 배 정도거든요. 네. 그 센터 라인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뺏기면 안 됐었고, 골리아스 많지만 벌처의 수가 정량상 좀 안타깝거든요. 네. 벌처 하이테블러 잡아주던가 아니면 마인 매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캐리어 사냥은 정말 잘합니다만은 이렇게 비슷하게 싸워주면 안 되거든요. 지지. 이번 경기에는 진짜 전사옥이 자신의 스타일로 가져가는 했던 지금도 안 되는군요. 네, 네. 유영태 선수가 굉장한 위기를 사실 맞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유혁태 선수의 특유의 이제 전투력으로 잘 극복을 했고 유혁태 선수가 무엇보다도 잘했던 것은 자신의 캐리어 의도를 언젠가는 들킨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리 그런 함정을 파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럿을 굉장히 다수를 뽑아서 모아두고 있으면서 그 의도를 전석 선수에 들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깜짝 질럿으로 어떤 이 전석 선수에게 쇼크를 줄 수 있었다는 거 큰 전투에서 말이죠. 그게 가장 직접적인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네. 유혁태 정말 전상욱이라고 하는 선수 꺾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꺾었으면 이 꺾은 것을 또 자신의 어떤 자산으로 써야 되거든요. 보약이 돼서 발각 다각도 힘차게 나가야 돼요. 유혁태 예, 최근에 많이 쳤던 선수를 또 이렇게 멋지게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8강까지 올라갔는데 8강 갔으면 이제 두 번만 더 이기면 확정이거든요.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전상 선수, 아, 두 번째 경기 극적인 역전승으로 세 번째 경기도 잘 싸웠습니다만은, 아, 결국, 캐리어 하이템 플러로 무장한 유혁진 선수에게 맡기면서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세 번째 경기였을 때 윤영태와 전상욱의 대결에서 윤영태가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